자, 오늘 그 우리 민들레님께서 이제 본인의 치유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, 여기는 빼놓을 수 없는 또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. 따님이 지금 옆에 이렇게 앉아서 같이 계시는데요. 그 약간의 그 장애를 가지고 계세요. 그런데 너무 지금 건강하세요.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맨발로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저 엄마의 그 사랑과 이 맨발 걷기가 어떻게 이 따님의 건강하게 유지해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한번 교훈을 주실 수 있도록 청하에 듣도록 하겠습니다. 그 부분에 잠깐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. 얘에 대해서는 좀 그런데, 글쎄, 일단은 눈 뜨면은 지가 먼저 나가자는 표시를 해요. 가방 같은 거나 물 같은 거나 자기 간식 같은 거 싸고 이렇게 쳐다봐요. 나가자는, 응? 그거 보고.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스케줄이 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. 내가 안 하면은 지가 먼저 맨발 하자고. 나서더라고요. 이게 너무 이쁘고 대견스러워갖고. 사달래는 군것질을 좀 사줘요. 그리고 전에보다 많이 슬림해졌어요. 많이 슬림해지고, 지금 슬림해졌어요. 표정도 굉장히 밝아졌어. 표정이 이뻐지고. 얼굴빛이 조금 달라진 것 같고. 착해서 한번 안아줘야지. 뭐 표현을 못하는 녀석이라서 제가 느낌으로만 하는데 전에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. 제 느낌이 좀.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? 그렇게 춤, 어떤 그 느낌이 좀 이렇게 활력 같은 게더 좋아진 것 같아요. 더 활기차졌고, 더 밝아지고, 옹알이가 더 심해졌어요. 더 심해지고, 소리를 잘안 내는 녀석인데 옹알 거는 소리가 좀 커지고. 자, 하여튼 그저 겉으로 봐도 지금 엄청나게 좋아진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, 그러면은 이런 저 자녀들의 이제 그 장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또는 괴로워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저 민들레님께서 좀한 말씀, 이 맨발로 걷던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건강하게 같이 살수 있는 길이다 하는 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. 이제 저는 일단 나쁜 거는 안 먹이고 싶은데 이 녀석이 나쁜 것만 좋아해서 그건 좀 문제고요. 겨울에도 이 녀석은 그 덮옷을 잘라갖고 밑에 신고 눈밭도 걷고 해요. 저와 함께 다 해줬어요. 진짜요. 근데 특히 저도 그 별의별 약도 다 먹어보고 얘도 지금 뭐 제가 뭐 좋다는 건좀 하는 편이긴 한데 다 소용없는 것 같아요. 오로지 그냥 맨발하고 이런 자연 속에서 자연 속에서. 사는, 특히 이제 뭐 힘들 때는 그냥 주변에 운동장도 괜찮긴 하지만 저는 특히 대모산을 너무 사랑하는 게이 맨발인 여기는 완전 실크로드 같아요. 다른 데보다. 그리고 뭐 많이 걸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. 그리고 항상 손잡고 다니니까 이 녀석한테도 제가 뭐 많이 받는 것 같고. 제가 오히려 받는 것 같아요. 그 따님의 그 병명이 전에 뭐였어요? 처음에 저 어렸을 때는 제 엄마 아빠 언니 소리를 했던 놈인데 감기로 인해서 좀 열이 좀 심한 적이 있어서 입원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러고 나서부터 이렇게 장애를 갖게 된것몇살 같아요. 때 그때가? 그때 돌좀안 돼서 시작이 됐는데 3살 때까지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.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때 처음에 그 자폐라는 게 화두가 됐었는데 제 눈에는 뭔가 좀 이상해 보이더라고요. 그냥 직진만 하는 스타일로 돼버려가지고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도 그게 잘안 나오더라고요. 그러더니 어느 날 입을 싹 닫아버려가지고 자폐 판정을 받았어요. 지금은 자폐라는 게 없고 그냥 지적 장애로 다 지적 들어갔더라고요. 장애로. 그러니까 어릴 때그 갑자기 열이 나면서 뭔가 이 뇌신경에 뭐 문제가 그랬던 것 생겼구나. 같아요. 자, 하여튼 지금 자폐 상태는 이제 없어진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, 물론 아직 이제 말을 보통 사람처럼 이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지만. 예. 자기 그 신변창이나 그런 건다 잘하는데 이제 뭐든지 제가 좀 느낌 같은 거를 좀 봐줘야 되는 편이고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별거 할건다 해요 본인이 다 제가. 하고. 말이 더 많아졌다고 얘기해. 옹알이가 심해졌어요. 말이 아니라. 지금도 옹알이가 하잖아요.
지금 저 연일령은 지금 32살 됐어요. 아, 32살이고. 네. 자, 하여튼 오늘 민들레님하고 따님이 귀중한 저 증언을 해주셨는데, 지금 세상에 이런 그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. 너무나 많고 같이 그냥 집안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 신발 벗고 맨발로 걸으시면 이렇게 건강하게 일찍 시작하면 더 좋을 일찍 것 같아요. 시작하면 더 저 빨리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집에 계시지들 말고 다 같이 맨발로 걸으시라. 지금 네. 그게 우리 저 민들레님과 따님이 주는 교훈입니다.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자연에 이렇게 맨발로 걸으면서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 같이 저렇게 맨발로 걸으면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민들레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고마워요. 건강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